네, 안녕하세요. 백성에 대해서 공연 워크샵을 가르치고 있는 신창부 교수라고 합니다. 사실 음향은 음악 관련돼서 사실 꼭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소리를 다룰 때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어요. 음반을 만드는 작업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보는 공연이라든가, TV에 나오는 소리도 다 이제 음향 작업이니까, 사실 음향이 빠질 수 없죠. 그건 모든 것에 음향 엔지니어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있지만, 사실 드러나지 않는 게 이제 음향 엔지니어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공연할 때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이제 믹싱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다 음향 엔지니어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음반 작업 같은 경우는 악기들을 다 개별적으로 사실은 녹음을 하거든요. 그 개별적으로 녹음한 거를 믹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합쳐주고 그걸 음악을 만들어 가는데, 엔지니어가 어떻게 그 소리를 좋게 녹음을 할까? 그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얘기한 믹싱이나 마스터링한 과정까지 해서 음반을 만들어 가는 전체 사운드를 다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반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왜냐면은 음반에는 우리가 듣는 소리밖에 없잖아요. 거기 영상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뭐 작곡가나 이렇게 음악을 만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을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은 음향 엔지니어가 그걸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음향을 전공하러 오는 학생들 보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전기전자 쪽 관련돼서 이제 그쪽에 관심이 있다가 음향을 알게 돼서 음향과로 오는 학생들이 있고, 음악을 하다가 음향으로 다시 오는 학생들, 그두 가지 분류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사실은 음향이라는 것 자체가 그두 가지를 다 다루거든요. 아이고. 예, 전기전자도 다루고 음악적인 것도 다루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이제 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음향에는 사실 굉장히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건축 음향이라는 분야도 있고, 건축 음향이라는 건 어떤 공간 안에서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고 뭐 흡음되고 반사되고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고요. 전기 음향이라는 거는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교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또 학문이고, 예, 그런 거 말고도 사실 우리가 흔하게 볼수 있는 건뭐 자동차 안에도 뭐 카오디오가 있고, 가정용 사실 오디오잖아요. 그런 것들부터 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어서 그런 것들 관심이 있다가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처음 음향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 학교가 없어가지고 외국 뭐 자료든 뭐 그런 걸로 공부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학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나가고 있는 백석 예대에도 음향 관련된 학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동아방송대, 제일 유명한 데는 뭐 동아방송대, 그다음에 한국영상대, 대림대 이번 학교들이 있는데, 학교들마다 약간 그 전공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이를테면 동아방송대는 라이브 엔지니어들이 좀 많이 가는 편이고, 대림대 같은 경우는 음향 설계 쪽 관련된 학생들이 좀 많이 가는 편이고, 그렇게 좀 특성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음향에 있어서 좀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제가 이제 일을 많이 했는데, 우선 레코딩 쪽, 그러니까 레코딩 쪽 일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뭐 보아나 SES, 네, 신화 뭐 이런 주로 이제 SM과 관련된 쪽이랑 이 작업을 좀 많이 했고요. SM 주주세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옛날에 SM이랑 좀 작업을 많이 했었고, 영화도 이제 이건 좀 오래된 거지만 뭐 가문의 영광이라는 그런 영화에서도 제가 이제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후시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영화 찍을 때는 동시 녹음이 있어요. 동시 녹음 감독도 사실은 음향 엔지니어거든요. 동시 녹음 감독이 있고, 그게 영화가 찍고 나서 더빙을 하게 돼요. 그 더빙을 하는 걸 이제 후시 녹음이라고 해서 후시 녹음 작업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폴리라고 해서 어떤 뭐 이펙터적인 효과
이번 사운드를 녹음하는 것도 이제 폴리 녹음을 하는데 그런 작업들을 저도 이제 영화 작업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음반 작업이나 영화 작업 같은 게 주로 이제 레코딩에 관련된 작업들이고요. 그다음에 뭐 라이브 레코딩도 있어요. 공연하는 것을 이제 녹음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이제 기독교 쪽에 뭐 그 마커스 워십이라든지 이런 네. 그런 팀들도 같이 이제 제가 라이브 레코딩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레코딩에 관련된 작업이고, 라이브에 관련된 작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그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밤의 열기라는 윤석화 씨가 이제 같이 이제 참여했던 뭐 그런 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라이브 쪽은 공연 말고도 다른 작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그 컨벤션 비즈니스라고 해서 뭐 G20 그 20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회담 이런 데에도 사실은 그 국가 행사 아닙니까? 네네 국가 행사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했던 행사는 G20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나오셔서 했던 행사인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엔지니어 같이 했었고 그런 일들도 있고 뭐 당연히 공연들도 많지 뭐 서울시향하고도 같이 공연한 적도 있고요. 뭐 그건 라이브에 관련된 행사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흔히 이벤트라고 얘기하는 동네에서 하는 축제들 있잖아요. 이런 축제들도 다 엔지니어가 다 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음향의 그 사실 이론적인 게 있고 이제 실습적인 게 있는데요. 이론적인 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마이크의 구조라든지 스피커의 구조라든지 왜 소리가 전달되고 사람의 귀에 들리고 막 이런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실 이해하면 사실 연주하시는 분들도 그걸 알고 있으면 연주가 왜 내가 이렇게 연주를 해야 되고 그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되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론적인 공부가 필요하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스피커나 마이크를 어떤 식으로 연결하고 마이크는 어떤 식으로 녹음할 때 써야 좋은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왜냐면 요즘 연주자분들도 대부분 집에서 녹음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녹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알려면 사실 음향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뭐 BTS라든지 벌써 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 음악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음향은 무조건 음악과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발전됨으로써 음향도 같이 발전되고 필요한 인력들도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뭐 한국에도 이제 그 대중 공연장이 굉장히 많아졌지만 뭐 창동에 이번에 몇만 명이 들어가는 돔 공연장이 생기는 것처럼 공연장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번 대중음악뿐만 아니고 사실 교회 같은 데도 가면은 지금은 음향 장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공연장 수준의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분야가 그렇게 이제 더 오히려 확대가 되고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데에 이제 뭐 자리도 많아질 뿐더러 그런 거 외에도 사실은 시공하는 분야도 있고 음향에 제가 지금 설명을 사실 다 못 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차량 아까 차량 말씀드렸지만 카오디오 분야 같은 경우도 한국 차가 이제 점점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야인 것처럼 그 음향에 들어가는 분야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 뭐 음향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우리가 단순하게 음향하면 그거는 음향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음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연주하면서도 우리가 모니터를 어떻게 듣는지도 사실 음향에 관련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음향이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음향을 전공 안 해도 내가 지금 기타 연주하고 있고 건반 연주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음향을 알아야 더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가고 연주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기초적으로라도 배울 수 있으면 더욱더 좋고요. 이런
음향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 여기 DNG에서도 이제 음향 강의가 있고 같이 하니까 함께 해서 더 좋은 결과들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되게 다들 뭐 음악인들이든 저희 같은 음향인들이든 다가 힘든데 사실은 이제 지금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중음악이나 이런 게 앞으로 이제 더 저희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실제로 학교에서 우리 같이 연습하고 실습하고 소리 내보고 그런 것들을 같이 하길 원하니까 우린 꼭 같이 학교에서 만나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교수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